예수님께서 네 가지 밥 비유를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들은 길가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들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 어떤 씨들은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들은 옥토와 같은 밭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 오늘 말씀과 연관을 해서 이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농부가 씨를 딱 뿌렸더니 길가에 떨어진 씨들은요, 새들이 쭈루룩 날아와가지고는 거기에 있는 씨들을 다 먹어버렸다는 거죠. 아예 전혀 뿌리조차 내릴 수 없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도 잘 지키지 않으면은 다 이게 허물어지겠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여 은혜를 받기는 했는데 어려움이 오고 또 실망될 일이 이렇게 찾아오면은 다 이게 마귀가 쏙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고 은혜고 뭐고 전혀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서 이런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어쨌든지 간에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내게 주신 은혜 잘 간직하고 주님의 말씀만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자고 손 한번 잡아주세요. 위로해 주시고요. 예. 천지가 무너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떨어지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만 꼭 붙잡고 가야 돼요. 씨를 이렇게 뿌려줬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은 다 잃어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말씀의 씨를 받고 오늘 말씀 듣는 중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다 간직하세요. 근데 살다 보면 일에 너무 치이고 내 하는 일에 너무 바쁘다 보면은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누군가 와서 그걸 싹 뺏어가버려. 주여 주여 눈물 흘리면서 정말로 내가 은혜 받고 내 주님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얘기는 했고 다짐은 했는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다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길가밭이 길가밭 같은 그런 마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다 옥토와 같은 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도 주님 내 속에서 아멘하며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요 여러분들의 마음 심령 가운데서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큰 거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붙잡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고 그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저는 어제 그 교회를 온다고 교회를 오는 중에 내 새들이 한 수백 마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잔디에 뭐 하려고 그렇게 깔고 앉아있는지 길바닥에 뭐 보이기는 뭐 먹으려고 잔디에 쫙 깔고 앉아있는지 내 차를 몰고 윙 가는데 거기에서 눈이 팔려가지고요. 윙 가는데 이 새들이요 수백 마리가 앞에 차 앞으로요 휙 날아가는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바로 차 앞에서 확 날아갔는데 거기에 눈이 팔려가지고 스탑 사인에서 스탑도 못하고 그냥 훌 지나가 버렸네. 아이고 미안하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게 정신이 홀딱 빠졌네. 새가 너무너무 보기 좋아가지고 정신이 홀딱 빠져가지고 내가 지켜야 될 선을 지키지 못하고 말았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참 나도 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쫙 드는 거예요. 아 이거다 이거구나. 마치 우리가 이 생각이요 막 오만 생각이 막 내 머리 위에 왔다 갔다 하는데 새들 수백 마리의 새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각 속에도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막 오해도 하고 착각도 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는 이게 막 나의 생각에 사로잡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
이건 안 되겠다. 내가 잠시 저것에 정신이 홀딱 빠지면은 내가 지켜야 될 선을 못 지키겠구나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진리를, 물론 다 진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걸 발견하고는,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세상에 오가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세상 사람들의 소리들이 많다 할지라도 거기에 내가 좌우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구나. 이 세상에 소리가 많고 세상에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게 많지만 그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귀가 열려지게 해주옵소서라고 한, 이스라엘에도 수천 마리의 양떼들이요 다 한때 풀어놓고 있지만은 그래도요 자기의 주인의 휘파람 소리는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마리의 양떼들도요 자기 주인의 소리를 알아듣고 거기로 다 가는 거예요. 가고. 오늘도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복잡하게 너무나도 힘들고 또 세상에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열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가 되겠네요. 우리의 마음문이요 활짝 열리면은요 어떤 말씀이 주어지더라도 탁 받아지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에도 지금에 가면은요 그림 한번 다음 것 늘려보세요. 빵 모자를 쓰고 댕깁니다. 이게 이름이 키퍼라고 하는데 이 키퍼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만 썼대요. 아 그런데 이 요즘은요 잘 때도 쓴다는 거예요. 어디를 길을 갈 때도 쓰고 막 이렇게 쓰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막 모양이 너무 예쁜 것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이게 예쁘게 장식하는데 이걸 쓰는 게 그 이렇게 키퍼가 그 뜻이 있어요. 한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늘 붙잡고 계신다, 함께하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이렇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뜻이 있죠. 또 경외한다라고 하나님만 경외합니다라고 한 뜻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속죄를 받았다, 죄 속함을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한 뜻입니다. 또 하나는 내 이 머리와 생각을 하나님께 지배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머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머리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머리는 내려놓고 주님이 내 머리가 되어주시옵소서 라고 해요. 그래서 늘 자나 일어나나 걸어가나 예배하나 기도하나 어디 있든지 간에 다 이게 사람 만날 때도 일할 때도 뭐 하라든지 이 기포를 쓴다. 오늘 우리는요 이렇게 머리에는 덮어쓰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너 함께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고 있다. 그죠? 나만 경외해라. 나만 바라봐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곧세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43절로부터 4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사다 사람이라. 아멘.
오늘 나오는 인물이 누굽니까? 예수님 또 빌립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빌립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쫓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빌립이라는 인물은 벳세다 사람입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말은 어부의 그 집이라는 뜻인데 그곳에는 풀이 많이 자라고 잔디도 많이 자라는 좋은 곳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들판에 사람들이 쫙 앉아 있고 말이죠. 잔디밭에 말이죠. 앉아 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고 눈먼 자를 고쳐 주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벳세다는요. 기적을 그렇게 많이 베풀었는데도 마음이 강팍하고 회개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 빌립이 그 동네에서 살았는데 그도 처음에는요 주를 잘 따랐는가 싶었는데 그렇진 않아요. 우리가 뭐 처음에 예수님 너 이리 와서 나 믿어라 교회 처음 나와서 이제 믿고 나가게 하지만은 처음부터 뭐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까지 성장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빌립도 똑같았어요. 예수님을 따라라 그래가 따라가면서도 아까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데에서도요. 예수님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까? 200데나리온을 가져온다 해도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없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요 또 예수님한테 그런 소리를 했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을 보여주시면은.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시면은 나 신앙생활 만족하며 살겠습니다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는 했으나 그렇게 따라가면서도 처음부터 믿음이 확 들어서 뭐 정말로 완벽한 믿음이다 그렇게 보진 않아요.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다 그래요. 어려움이 오고 십자가 지고 가니까 다 도망가고 말았던 그런 처지였잖아요. 우리가 교회 나온다 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뭐 다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더라고요. 처음엔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이 성장해 나가고 또 처음엔 믿음 없는 소리도 해요. 예수님이 뭐 그런 소리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뭐 잘나서 예수님이 날 불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불러서 부르실 때에 예 하면서 예수님한테 나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완벽해서 부린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 예 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45절부터 4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께 순종해서 와보러 하시니까 왔는데 와보니까는 정말로 이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정말로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시며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제 알게 되니까는 이 심장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나가서 자기가 잘 아는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전도하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방법이 똑같아요. 와보라라고 하는 얘기를 던져지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요, 살아가면서 자기가 가장 아끼고 좋아하고 최고라고 여기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핸드폰을 하나 새 걸로 구입했을 때에, 이게 너무 요새 신형이라서 좋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기능이 많아요. 그래서 은근히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도 뭔가 내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것 있잖아요. 자랑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얼굴이 예쁜 사람은요, 또 자기 얼굴을 자랑해요. 또 얼굴은 못생기고 몸매가 참 멋진 사람은요 얼굴은 못생겨도 몸매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배꼽 티를 입으면서 막 내 허리 막 없다라고 하면 되는데 배가 이제 불뚝 나오고 살이 막 중부지방으로 막 뻗쳐오를 사람들은요 자랑을 안 해요. 더 덮어요. 덮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요 가장
자랑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가 정말로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집사님도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오늘 이 빌립이요, 자기 일생 일대에서 가장 최고의 것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들이요, 기다리고 기다려던, 그렇게 바라보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드디어 만났던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의 최고를 만났을 때에 그 사람 자랑하고 싶지 않냐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편을 자랑하세요. 부인을 자랑하세요. 막 못생겼다고 감추고 뭐 형편없어 보인다고 막 감추고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요 자랑하며 사는데요. 우리가요 그것만 자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내 남편 내 아내보다도 예수님이 우선순위에 올라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보다도 주님이 은과 금보다도 더 우선순위에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나의 최고의 순위로 올라와 있을 때 은근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정말 좋대. 전도에는요 특별한 방법이 없어요. 기술 아니에요. 전도 잘하는 사람 기술을 많이 들어봤어요. 기술 가지고는 안 돼요. 교회에 여러분들 헌신할 때에도 기술로서 헌신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전공했다고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쌈박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전도는 쌈박해야 합니다. 한번 더 따라 합시다. 전도는 와보라입니다. 더 이상 말이 뭐가 필요합니까? 내가 만난 인생 중에서 최고라고 여기는데 여러분이 만난 것 중에 최고라고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인데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와보라는 거예요. 와보라는 거예요. 이 너무 심플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남은 인생을 후회하지 않으려면은 뭐 하라고요? 전도하면 돼요. 저는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또 뭐 찬양하고, 뭐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좋아요. 근데 이런 것들도요 하나님이요 얼마나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런데요 이거보다도 곱하기 20배를 더 주시는 그 축복이 뭔 줄 알아요? 전도하는 거였어요. 아십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면요 예수님을요 완전히 금은보다도 못하고 구리 동보다도 더 못하게 여기며 살아가요. 너무 부끄럽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한번 팍 만나고 나니까요 이게 인생이 뒤집어져서요. 나는요 복음을 부끄러워했어 안 부끄러워했어? 안 부끄러워했어. 예수 전하는 거 안 부끄러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사 우리의 모든 영생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잖아요. 한순간이에요. 주님 만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아 이제 나도 예수 만난 사람이고 아멘하는 인생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정말 예수 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47절로부터 4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가로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그냥 예수님이 길 가시다가 그냥 나다나엘을 본 게 아니에요. 이거는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해서 와보라 해서 예수님 앞에 와봤더니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다 아신 거예요. 이것은 옛날에 그냥 동네를 그냥 걸어다니다가 그냥 봤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존재를 안다라고 하는 게 나를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은 누굴까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저 사람에 대해서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다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고 막 내가 정죄하고 내가 얼마나 그 사람에 대해서 알길래 그렇게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정말로 나는 나도 잘 모르는데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상황과 형편과 나의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도 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도 판단할 수 없고 나도 나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참된 나, 참된 인생, 참된 인간, 참된 사람의 모습의 그 존재를 확실하게 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은 알 수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을 아셨던 거예요. 그렇게 아신 거예요. 그냥 길 가다 아신 거예요.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아 예수님은 길 가다가 뭐 나무 밑에 앉아 있던 나다나엘 보고 아 그 사람 알고 다른 사람 물어봤어? 그 사람이 누구랑 알았다 근데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아셨던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까지도 다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어느 날 오바마 대통령이 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의 이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런데 대통령이 나의 이름을 안다는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뉴스에 나와가지고 우리 엄선정 자매 이름을 부르고 그 식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가신다면 깜짝 놀라겠어요? 안 놀라겠어요? 놀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가 어릴 적에 선생님께서 내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실 때에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물며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형편과 여러분의 장래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딱 들어오면요, 내 인생이 뒤집어져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야.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야. 사람들이 나를 모르고 정죄해도 주님이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빌립이 데리고 왔던 나다나엘을 보시며 그가 누구인지 나다나엘의 그 존재를 발견하게 해주십니다.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랍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참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나다나엘에게 참된 자기의 본질을 찾게 해주셨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빨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1절에서 8절. 자,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너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시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여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나니.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보세요. 얼마나 그 부분에 여러분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 한 구절이 있다면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느니라. 하나님이요,
다른 모든 이방인들을 다 팔아서라도 내가 너를 샀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입니까? 너를 보배롭게 여기고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이만큼 내가 지켜주고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하고 있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보배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하나님 안에서 돌덩이도 다 못합니다. 이게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서 나는 보배가 되었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50절로부터 5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나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우리를 아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리라 확신합니다. 저는 어떤 분 집에 신방을 가서 그 말씀을 전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인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어 나의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서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 일을 창조하시고 새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정말로 오늘 나다나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알아맞추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요,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이런 비전들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들을 좀 요약할 수 있는 뭐가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특별히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 같이 보면서 말씀들을 좀 같이 생각하면서 좀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시고요, 중간쯤에 노래가 나올 텐데 그 노래가 나올 때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쭉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자 토미 워커가 필리핀에 있는 고아원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한 아이가 토미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제리예요. 그래, 반갑다. 난 토미야. 서로의 소개가 끝나자 아이는 토미의 손을 잡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린 친구죠? 맞죠? 그래, 우린 친구란다. 그 아이는 토미를 볼 때마다 달려와서 물어보곤 했습니다. 제 이름 알아요? 오, 제리. 우리 친구 맞죠? 그럼, 우린 친구지. 토미가 이름을 기억하며 불러주면 아이의 얼굴은 행복한 웃음으로 크게 번졌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이런 대화를 하루에 두세 번씩은 주고받았습니다. 토미는 아이가 왜 같은 질문을 계속하는지 생각하게 됐습니다. 고아로 자란 아이는 누군가 자기의 이름을 기억하며 불러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외로운 손을 잡아주며 함께해줄 사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토미는 문득 자신의 옛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힘든 세상에서 자존감은 무너지고 기댈 곳 하나 보이지 않을 때, 이름 속자마저 초라해 보여 소리 죽여 눈물을 삼킬 때,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단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토미는 아이를 불러 손을 잡았습니다. 제리야, 나도 네 이름을 알지만 나보다 훨씬 위대한 분이 제리의 이름을 아셔. 그분은 결코 제리의 이름을 잊어버리지 않으시지. 그분은 바로 제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란다. 토미의 말에 아이의 눈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토미는 그 후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
그 노래는 톰이 자신의 고백이면서 각 사람을 향한 아버지의 노래 He Knows My Name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나의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면서 자랑하며 살아갔지만 이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시고 예수님 전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시고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대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주시기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그보다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부활 영생의 사건 천국의 사건들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의 눈을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분히 내려받아 이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옵시고 이제 남은 여생 기도하며 전도하며 사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